여기 보시면 요크가 이렇게 등쪽에가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앞판 하나를 이렇게 해서 이 요크 두개 사이에다가 요거를 넣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요크가 가운데 끼어 있잖아요. 우선은 앞판과 요크 한 장하고 지금 여기에 겉이고 여기도 겉이에요. 겉하고 겉개를 이렇게 봉지를 먼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요크 하나를 겉하고 겉끼리 지금 붙여놨어요. 이번에는 요거 하나 더 남은 거 있거든요. 이거 겉면하고요. 자,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얘로 요거 앞쪽에 따지면 안쪽이긴 하지만 여기 요크에 따지면 겉하고 겉이거든요. 이들 사이에 얘가 앞쪽이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 요크 한쪽 겉하고 여기 요크 한쪽 겉하고 서로 마주친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대로 쭉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어깨가 앞판이 뒤에 요크 두장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접 정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